안녕하세요, 세세스 여러분. 접니다. 어제 또 오래간만에 또 신지의 프로가 시즌 중간에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같이 밥을 먹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컨디션이 이러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. 아직까지 현역이라고 할 만큼의 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KLPJ 투어를 하고 그 다음 JLPJ 투어까지 하고 얼마 전 은퇴를 했고 자 한번 모셔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워낙 또 유명하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, CCS의 구독자 여러분. 네, 작년에 갓 은퇴한 윤채영 프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후배를 초대를 했는데 근데 워낙 또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감이 너무 좋아. 스크린 많이 쳐봤지? 스크린 한 1년에 그래도 한 3, 4번 정도 치는 것 같아. 근데 한 달 전에 쳤어요. 촬영차 한 달 전에 치긴 했어요. 그러면은 스크린 스코어는? 그래도 70대는 치지 않을까요? 그거 뭐 잘 친다니까. 아 퍼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퍼터 그린스피드. 네. 그린스피드 빠르면 뭐 퍼퍼터도 하고 막 이러니까. 빠르면 퍼퍼터. 퍼퍼터예요 진짜. 그래? 알겠습니다. 도전장 우선 받아볼게요. 아, 네. 네. 별명이 큐티챙이야? 아, 아예 안 맞게. 네 큐티챙이에요. 아 근데 진짜 많이 너무 더 이뻐졌어. 장점은 플레이 중에 잘 참는 편인데 골프는 참을 수밖에 없다. 단점은 연습을 안 하면 갑 실력이 그렇게 뚝뚝 떨어져? 뚝뚝 떨어져요. 작년이랑 올해랑 또 다르더라고요. 각오는 대한민국 골프 레전드님, 박세리 감독님, 즐거운 시간 만들고 가겠습니다. 라고 썼습니다. 근데 워낙 채영이 같은 경우는 진짜 같이 투어, 한국 투어를 내가 많이 안 했으니까. 네.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딱 그 언니랑 시합판 두 개 같이 그 출전했더라고요. 출전만 했지만 한 번도 같이 쳐본 적 네, 없지?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. 같은 투어에 있다고 해도 같은 조로 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로 스크린을 들어가겠습니다. 근데 너무 잘 치니까 오늘은 모르겠다. 근데 원래 저희가 항상 소원권이 있긴 했었잖아요. 오늘 소원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? 뭐 할 게 뭐가 있어? 있어요 저. 뭐? 언니랑 삼겹살 먹고 싶어. 고기 먹고 싶다고? 아니 예전에 저희가 한창 현역 시절 때 그 금대지 식당에서 언니 또 막 제가 골프 선수들이랑 있었는데 언니 또 그 회사 지인분들이랑 옆 테이블에서 같이 그 드시면서 마주쳐서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. 어. 근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언니랑 이거 찍기로 하고 나서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래? 오케이 그래야겠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플레이 가자. 고고 고고씽. 네. 필드에서도 같이 동반 플레이를 안 해봤는데 스크린에서 언니를 만나게 될 줄은 살면서 생각도 못했네요. 그러니까 나 스크린 안 좋아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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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잘 맞았다. 이거 오, 괜찮아. 와, 큰일 났다. 야, 잘못 맞췄는데 다, 잘 갔어. 아, 아직 감 살아있어. 아니, 거리 보세요, 거리. 어떡해. 감 살아있어, 감 살아있어. 러프에 들어갔는데 여기 러프에 꼭 놔야 돼요? 응. 아. 야, 뭐 러프는 러프에 놓고 쳐요, 지금. 러프인데 페어웨이에 놓고 칠 거냐? 아니, 스크린은 여기서 놓고 치던데. 누가 그래? 그거 안 먹혀, 거기다. 안, 러프인데 페어웨이 치면은. 오, 역시 살아있네. 프로는 다르네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아이! 오, 오! 오씨, 다행이다. 저게 저렇게 나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줬다고 나가는 거야?
오. 어, 큰가? 아, 좀 큰가. 연습 좀 한 것 같은데 몰래? 응, 어제 지혜한테 몰래 어 말이야 미션을 저기 드니 아 몰래 미션 아닌데? 제가 그랬거든요. 오늘 언니랑 이거 하는데 좀 긴장되고 떨린다. 그래 그래놓고서는 늦게까지 언니 있으라고 아니, 했잖아니. 아니에요. 야 빠르니까 빠르네.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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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아이 짧았어. 첫 헬부터 3포트 하겠는데? 들어갔다. 안 들어가 씨. 아. 언니 여기 그러니까 스크린 4포트 잘 나와요.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. 우리 그리 빠르면 하지 말 걸 그랬어. 어, 근데 들어갔다. 어. 아이. 쎘나? 오, 잘했다. 오! 아, 파야. 아, 나 초탈부터 보기. 와 소리가 들어가 걸리지? 을레레레 역시 다르네. 응? 왔다리 갔다리가 없으니까 어 힘든데 이거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저 오늘 엽사를 세워볼게요. 언니한테 삼겹살 넣어볼게요. 오! 나이스! 아, 아, 이거 너무 어렵다. 어? 엄청 컸어요. 아, 왜 이렇게 커? 후배를 배려해주시고 있어요, 지금. 진짜 모르겠는데, 난 이거를. 열렸다. 오, 나이스. 아이고. 으, 잘못 맞아. 아, 짧아. 아! 와, 씨, 큰일 뻔 봤다. 씨. 어? 아, 뭐야, 저기. 뭐야? 아니, 내가 이 거리, 어? 이거 근데 움직여도 되지 않나? 전 그때 움직였는데 댓글에 이거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움직일까요? 쟤 칠 줄 아네. 아, 나 벌써 3포트 두 번 했어. 아, 이러다 골프 진짜 때려치게 생겼어. 어려워. 어, 빠졌어.
근데 셀모로가 원래 이렇게 어려웠는지 기억도 안 난다. 쳐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잘 모르겠네. 그냥 쳐볼게요. 여기 좀 다 열리네? 언니 저 레슨 해주셔도 돼요, 언니? 누가 누구한테 레슨을? 저 레슨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러프인데 러프? 아 러프야? 아 그렇구나. 은근히 사케네 사케 사기캐네. 안 되겠네. 아, 또 탑볼이야. 아이 된장. 셋. 레슨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. 아니 언니 어제 지혜랑 과음하셔서 그래요. 네가 늦게까지 잡아둬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어제 늦게까지 안 가더라고. 지혜가 날 팔다니. 들어갈 뻔했는데. 오이. 야, 경사가 심하네. 잘해야 70대 치겠다. 그래도 70대는 치지 않을까요? 안 돼, 그만 가. 오, 와. 오. 에이. 자, 짧아. 왜 저렇게 화면이 나오지? 아, 나 다 열리네. 아, 버디해야 되는데? 나 계속 보기였는데? 또 잘못 맞았다. 오메! 아 이런 이거 당근에 팔아야겠다. 당근 진짜 올리시면 콘텐츠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근데 어떻게 올리지도 몰라. 어, 나이스. 잘 들어갔어. 아, 예, 정말. 러프에서 기술샷, 스핀샷 하셨어요, 지금.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, 스크린 치시는 분들이. 스크린에서 스핀 넣고 치는 법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. 그럴 때는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스피드가 잘 들어가야 돼. 들어왔어. 나이스 버디예요, 언니. 나이스 버디, 언니. 오케이. 안 돼. 저 정도면 퍼터로 생크 아니에요? 오케이, 버디 하나 있어요. 아, 보기가 왜 이렇게 많아? 파가 없어. 와, 소리가. 아이고, 야, 뭐, 씨. 페어웨이 미스는 다 하는구만.
저 이제 집중력 다 한 것 같아요. 나도 나이 딱 나인까지밖에 못 가. 어머 좋다. 좋다 이거 잘 갔다. 아 나이스. 옮기죠, 옮겨. 세다. 어이씨. 어 들어갔어. 오 대박. 너무 좋다. 아싸. 이제 시작했어 이제. 큐티치님 파티할 차례입니다. 저 해야 되나 봐요. 오케이 없나? 동타야 동타 이제. 아싸. 오. 오 나이스. 아이고. 너 어디로 가? 아이 씨야 들렸어 완전 들렸어. 어. 오 다행이다. 아니 왜 자꾸 저렇게 가는 거예요? 나쁘지 않게 맞고 있는데 결과가 나빠. 그래도 나가진 않잖아. 맞아요. 어 뻥커야. 세영이 따라가네. 아 언니 올라갔어요. 아 언니 버즈 찬스예요. 아이 러프야. 큐티챙님 수행할 차례입니다.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스크린에서. 여기 벙커가 실제 벙커보다 더 어렵다. 오 잘 쳤다. 어? 아니 와 멀리 가네. 우리 그린 괜히 빨리 했나 봐. 좀 어서 느리게 할 거. 그린 너무 빠른데? 채영이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골프 또 할 거야? 저는 안 할 거구나. 아니요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.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.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.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 투어를 한번 해볼 거야. 요즘에 그 PGA 시니어 그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. 너도 나가면 되잖아. 전 여자라서. 아 언니 저 오케이 받고 싶은데. 그 원안에 못 넣으면 오케이 달라면 안 되지 않냐? 죽어봐. 오! 와 언니 진짜 몸 다 풀려. 큰일 났네. 아이고 붙다. 아우 뼈 아프. 아 아까워. 방향 좋았는데.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프로 같지 않지 않냐? 어, 아까 방향 좋았는데 그건 프로가 아닌데. 아, 나 큰일 났다. 진짜 큰일 났어요, 언니. 오, 야, 야, 너 넘어간다, 넘어간다. 진짜 미치겠다. 또 더블이야. 나 두 번 여섯 더블 먹겠다. 아! 아.
언니 뻐디뻐디파 난 따블따블. 아이씨. 아! 다 뚫고 다 뚫고 나왔어. 어 패머리야. 오씨. 간신이야. 나한테 간신다. 어 큰일 뻔 봤네. 오. 나이스. 어 좋다 이거. 저렇게 나오면 좋은 것 같은데. 아이고. 어? 너무 살살 쳤나? 어 이렇게 소리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들어와 들어와. 타수 차이를 좀 줄여야지. 이러면 안 되는데. 오르막 많아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. 어, 나 진짜 나가는 줄 알았어, 그린 지금. 아, 깜짝 놀랐네. 이렇게 전반 라인이 끝났습니다. 어, 시작은 제가 좀 미약을 했죠. 어, 하지만 이제 좀 가면 갈수록 그래도 좀 정신 차리면서 가고 있습니다. 또 괜찮네요. 또 이렇게 아직 그 현역인 후배와 거의 현역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왜 왜 안 좋은 거야? 아니 초반에는 조금 약간 긴장도 하고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 골프 스윙에 집중했는데 이제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지 도대체 샷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귀가 여기 열려 있어가지고 후반 들어가서는 제가 봤을 때 정신 차려 잘 칠 것 같긴 해요. 정신 번쩍 들었을 거야. 아무튼 이렇게 해서 후반전을 좀 이따 곧 들어가겠습니다.